지난 19일 남양주시청 다산홀에서 2016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재능 발표회가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제4회를 맞은 이번 발표회는 사전에 선발된 14개 팀이 그동안 갈고 닦은 재능을 한껏 뽐냈는데요. 이날 로비에는 무대에 오르지 못한 아동들이 만든 미술 작품도 함께 전시해 모두가 함께하는 자리가 돼 더욱 뜻깊었습니다. 남양주시는 52개의 지역아동센터에서 1,500여 명의 아동들을 돌보는데요. 소외되는 아동 없이 모두가 마음껏 꿈꾸며 행복을 누리는 남양주시가 되길 기대합니다.